주먹으로 말해. 와드 토템도 하나. 어? 가자. 일단은 뭐 큐는 스마트키 풀어주고요. 어, 장신구는 어, 스마트키 쓰지 말고 정확히 딱 여기다 어?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딱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바위 성대모사 해주세요. 잘 못하는데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 먼저 맞을래? 일단 한번 맞아. 질문은 다음에 하고. MVP님 초콜릿 46개 선물 감사합니다. 탑카는 초아님 감사합니다. 바위 바위 성대모사 30초 남았습니다. 바위. 아 진짜야 너 속아. 진짜야 맥도날드 같은데 맥 딜리버리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바이씨 딱 그래 딱 직원도 알아 다 바비킴님 메릉메릉님 감사합니다 다 알아 누군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로 오셈 이거 먹자 역을 치려면 힘껏 치라고 형 베인 브론즈예요. 아 베인님 브론즈야? 프리시즌이라 그런 좀 어 티어의 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위아더 월드 같은 게 좀 실현이 되는 건가? 어? 아, 이 친구들 내가 어떻게 만났지? 아니 이거 내가 브론즈 친구 이거 어떻게 만난 거지 대체? 어 좀 신기하네. 어 내가 이거 브론즈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마을이 있다는 소린 들었는데 어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곳에. 어. 그곳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좋아. 내가 구해줄게. 이거부터 좀 먹자. 아 자르반이라 일단은 요거부터 먹은 다음에 3레벨의 블루 바로 먹는 게 좋겠다. 어 이거 뭐 알아서 피하겠지 뭐. 알아서 뭐 피하겠지 뭐. 이게 바로 팀원에 대한 믿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후제 팀원에 대한 믿음. 아. 민누끼의 발등 찍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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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등 한번 찍혔습니다. 야 근데 저거는 그냥 EQ할 때 EQ할 때 저거 쓰면 되는데 전멸 쓰면 저 친구가 지금 멋부리다가 그냥 죽었나봐. 멋부리다가 가져야지 형. 아니야 아니야 갔으면 어떤 레파토리인 줄 알아? 내가 가는 도중에 야스오가 죽어. 그럼 이미 멀리 있을 때는 야스오가 저 덜 안타깝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안 하거든. 근데 가다가 요 근처에서 딱 죽지? 그럼 내가 할 일은 CS 먹는 거밖에 없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팀 내 불협화음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내가 만약 미드에 갔어봐. 그러면 차르반님 저 지금 블루 안 먹은 거 보이시죠? 제 블루를 가져오세요. 이런 건데 어? 모르가나랑 저기 자르반 이제 블루 와가지고 블루까지 뺏기는 거지. 좋아 좋아 이제 밑으로 딱 빠져주면 돼요. 자르반이 지금 역갱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을 안 갔어. 여기서 대기하세요. 여기서 대기해. 가지마 가지마. 자 딱 하고 빠져가지고 여기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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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딱 쓰고 뒤로 딱 빠져. 그러면 예 티머 하지만 야쏘가 왔기 때문에 야쏘가 티머 잡은 다음에 지존 케이드를 보겠지. 이것은 손해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성형님께서 별풍선 중계방에서 500개를 보세요. 제가 손해가 절대 아니라고 했죠. 야 이거 어 감사합니다. 이거 죽어서도 이득 보는 아프리카 BJ 정말 아프리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성형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이런 통큰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사자. 뭐야 맞을지도 모를걸. 고고고. 가자. 이거 오토육을 한 다음에 누가 먼저 맞을래? 조금 작다 싶었어. 로이존님 감사합니다. 해물령 뽀뽀 소리 너무 좋아요. 아 저 친구 이제 2차 성징이 왔구만. 어? 뽀뽀 소리 좋아하는 거 보니까 2차 성징이 왔어 이제. 다 컸네. 우리 시청자 다 컸네. 해물의 그곳님 감사합니다. 펀치 맛 좀 봐라. 진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한 번씩만 들어볼 수 있어, 살면서. 웬만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 아니면 살면서 딱 한 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남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야. 그게 뭐냐면 포경 수술할 때 그 가장 큰 힘줄 자르는 소리 있거든. 사각하면서 그 소리는 딱 남자가 살면서 한 번만 들어볼 수 있는 소리야. 해물의 다이아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야. 다 들어봤을 거야. 나는 유달리 컸거든 그 소리가. 어우 소름 돋아. 주먹으로 말해. 커튼 쳐져가지고 고추 부분이 안 보이건 하체 부분이. 근데 뭘 자르는지 알겠더라고 느낌이. 어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성장했지. 소리가 성장을 만든다. 가자. 그때 딱 소리바다가 진짜 유행할 때였는데. 어? 기억난다. 다모임하고. 다모임에 내가 아이디가 원래는 천재 한별이었는데 어떤 애가 천재보다 높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만재 한별로 아이디를 바꿨었지. 만재 한별. 벽을 치려면 나보다 그 다모임 상에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 난 만재였거든. 만재. 힘줄 이사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라인이 굉장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스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리는 게 야스오라는 캐릭터의 특성이야. 야! 찌그러뜨려주마. 야스오가 근데 이 진짜 못하는 친구인데 중요한 거는 못하지만 죽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탓이라는 걸 알고 팀원들한테 화풀이를 안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 저 친구들은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 감사합니다. 문이 없으면 만. 아 성형님께서. 하하. 성형님께서 별풍선 300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님. 성형님께서. 별풍선도 300개로 아까 500개로 팬클럽 가입을 해주셨니 감사합니다. 제가 레드 먹고 성형님한테 리액션을 좀 해드려야겠다. 주먹으로 말해. 어, 지금 리액션보다 급한 건 팀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때다. 그게 제일 급해.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목요일날 듀오합니다. 목요일날 듀오가 좀 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너의 아범님 감사합니다. 대기 14초의 블루. 일단 야스오는 블루가 필요가 없으니까 블루는 내가 먹는 걸로 합시다. 계획이 왜 필요해? 어 치즈버거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30개 가면 치즈버거님 감사합니다. 친구 여친님 감사합니다. 뭐에 맞은지도 모를걸. 나는 너의 아범님. 해물 포경인청님 감사합니다. 힘줄님 감사합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해. 좋아. 탑스라치 분께 사과하시라고? 왜? 필요 없어. 저라면 탑을 따요 바이님. 궁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모든 사람은 본디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서울대 가라고 강요하는 엄마 때문에 서울대 갈 뻔했는데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온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다르니까요. 이제 놀아볼까? 이제 탑 갈 차례네요. 지금 갑니다. 이제 탑에 갈 차례네요. 지금이 딱 타이밍이죠? 노궁? 괜찮아요. 오케이. 버섯 좀 먹어드릴게요. 야, 여기에 버섯이 있다는 건 와딩은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이 갱 타이밍이야. 라인이 밀렸으면 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땅굴 타이밍이야. 보통 탑라이너들이 여기까지는 신경을 써도 땅굴까지는 저 신경을 잘 안 쓰거든. 먼저 맞을래? 이걸 이제 밀고 라인이 초기화되는 시점이 티모가 죽는 시점이다. 오케이. 프랑픽션. 안녕. 좋아. 어, 저 햄스터 자식 엄청 세구만. 어 위험했어. 아수라 발발타님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자르반이 미드를 터뜨렸습니다.
이 친구는 괜찮아. 이 친구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저기 부러질지언정 부러질지언정 포기하진 않는 친구야. 어디 부러진 것을 다시 들고 붙이려고 노력하는 친구. 저런 친구는 어? 갱 당한다고 무너질 친구가 아니야. 전멸을 왜 썼나요? 타워 사거리이기 때문에 위험했죠. 티모 실명이 한 번 더 돌아오고 독 맞고 타워 한 방에서 죽었을 피해. 그 때문에 빠르게 전멸 판단으로 생명을 아꼈죠. 전멸을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허다해 그런 경우가. 그런 거는 이 많이 하다 보면 알아요. 경험인 것 같아. 경험 많이 하다 보면 어 이쯤 되면 내가 죽겠는데 싶어. 그럴 때 써야 돼. 근데 그걸 참으면 실버에서 머물게 돼. 그것을 이제 그것에 순응하면 골드까지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이제 플래티넘에 가게 되고 지원 병력 필요 없어. 가자. 내가 좀 거칠어. 근데 플래티넘이 아니냐고? 자의에 의해서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체포당하지 마.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어? 아니 우리 누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래서 누나가 어? 나한테 방콕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 그래도 안 갈 사람 안 가거든. 그 여행 싫어하는 사람 또 안 가. 나도 그래. 약간 플랫 좀 싫어해 내가. 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굿 됐다. 속박을 딱 여기서 맞아주는 센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레이디 퍼스트기 때문에 제가 속박을 먼저 당해줬죠. 오케이. 이제 놀아볼까? 야쏘가 많이 분한 거야. 저 친구가 저거 아직도 저 눈빛이 살아있어. 봐봐. 아직도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는 게 저게 지는 사람의 눈이 아니야.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원모어 챈스 알죠? 야 이거 잡고 죽으면 그나마 나은데. 야 내가 가도 이거 도움이 될 건 아닌데. 빠지자. 좋은 판단이었다. 벽을 치려면 힘껏 치라고. 이게 이쯤에서 빠져야 돼.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블리츠 크랭크에 가서 같이 죽었죠. 그러면 방금 바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용인, 유력한 용의자가 제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치를 안 당하게 그것을 배제하면서 팀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죠. 야쏘 죽었나? 바이 갱 좀 정글링 그만하고. 얼마나 제가 편하면 이러겠습니까? 치려면 힘껏 치라고. 그게 내가 왔다. 빠진다. 야 와드도 열심히 하는 친구네. 그쵸? 내가 구해줄게. 일단 블루를 내가 먹자. 버섯 하나 없애주고 이 정도면 뭐 정글러로서 충분히 탑갱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버섯 하나가 이런 사소한 버섯 하나가 리산드라의 라인전에서 패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버섯 하나 없애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이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납시다. 가자. 문이 없으면 만들면 돼. 와드 박으라고? 오케이 알았어. 쉬운 부탁이니까 들어주지. 이긴다는 부탁할 친구는 없니? 이기라고? 그 부탁도 들어줄게. 쉬운 부탁이야 나한테는. 어려운 부탁 아니야. 이제 놀아볼까? 오케이. 빠져. 그거 땡겨지면 죽는다. 일단은 지금 야쏘의 실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땡겨질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야쏘가 컨디션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가봐. 내가 봤을 때는 저기 꽃보다 누나였나? 그거 보셨죠? 이 친구가 누나 8명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체력이 상실된 상태야. 그래서 플레이가 잘 안되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친구가 지금 본인의 플레이를 못하고 있어. 오케이 아이고, 터지고. 아유,
팀을 해주고 마무리 짓고 빠져. 오케이. 여기서 또 이득 보네요. 좋습니다. 이런 작은 이득이 승리로 가는 밑거름이 되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쳐주고 빠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시 먹으려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야죠. 좋습니다. 여기서 한방 쳐주고 한방 더 치고 마무리 지으세요. 죽었어요 저거. 오케이 굿. 나이스. 제압되었습니다. 미? 이 친구가 하려던 말이 뭐였지? 미안해? 어? 잠깐만. 아내라고 하면 마치 이거는 이거에 이거를 이어서 이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안 한다면서 마치 트롤을 선언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너 아까 안 한다 그랬지? 그래 나도 안 해 그러면 변명해야지. 미 다음에 이었다고. 오케이. 이제 친구들이 나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의 밑으로 깔보지 않을 거야. 좀 나를 굉장히 깔보고 있었거든. 자르만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정글러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모르가나의 자르만의 티모. 일단은 거인의 허리띠는 있어야겠고 CC기가 그다지 많진 않지만 어쨌든 헤르메스 하나 있어야 돼. 마반까지 보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 일단 이거 마나 물약 하나 팔고 티모와 블리츠 모르가나. 오케이. 일단 1차적으로 AP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음전자 하나 가자. 고고고. 쇼핑 너무 오래 해요. 이 아이템을 사려고 쇼핑을 오래 하는 척을 한 거예요. 저는 쇼핑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사들여요. 근데 조개를 살 돈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조개 돈이 모여질 때 쇼핑 끝내는 거 보셨죠? 이것이 바로 노련한 골드입니다. 하나 마무리 짓고요. 뒤로 빠져줍니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퀘 쓰고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저거만 안 먹는다면, 버섯만 안 먹는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요. 얘 버섯 있어. 조심하고. 두 명 잡고 세 명 죽었네요. 지금은 저희가 많이 좀 죽는 걸 감수하고라도 킬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두 명 죽고 아니 세 명 죽고 2킬 한 것도 우리 팀한테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킬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들 너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만들면 돼. 제가 4킬에 2대셀 3어시거든요? 발군이네요. 이대로 요 오더만 계속 해준다면 동방신기의 저기 영웅 재중처럼 좋은 리더가 되겠네요. 주먹으로 말해. 가자.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레드 오션. 레드 먹을 타이밍이네요. 자, 3, 2, 1. 레드 오션 보셨죠? 이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레드 타이밍을 알아야 되죠. 그거부터 리더의 자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이거 훔쳐먹고 죽을까 그냥? 훔쳐먹고 죽을 수 있는데. 노노 노노노 노노 노노노 당했습니다. 노노 노노 너무 너가 급했어. 훔쳐먹고 죽을게. 훔쳐먹고 죽을 걱정하지마. 훔쳐먹고 죽을게. 아이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핑크 가드는 오다 까고 가야지. 역시 팩이야. 다 물리친 거 보셨죠? 1대5 한타 승리한 거거든요. 아 궁 빼고 2차적인 이득 더 왔습니다. 굿.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블루 좀 먹으러 갈까? 탑라인이 블루가 필요한가? 탑이 누구지? 말파이트 리산드라가 탑이구나. 리산드라한테 탑 이거 블루 좀 줘야겠다. 블루 제가 먹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리산드라 먹으면 안돼. 내가 딱 먹는 척한 다음에 감동적이게 줘야지. 딱. 아이쿠 이거 보세요. 이게 블루처럼 보이죠? 감동의 눈물이 발밑에 고인거야. 저 다 눈물이야. 블루처럼 보이겠지만 다 눈물이야 저게. 아이 괜히 따라왔네. 4지로 갔네 내가. 4지로 응 주기기님 감사합니다. 이거 랭게임인데 프리시즌이라서 좀 우리가 하던 랭게임보다는 조금 산뜻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물약 하나랑 투명마다 하나. 이제는 렌즈가 필요한 시점이죠. 렌즈도 하나 사줍니다. 까봅시다.
전 질겜러가 아니에요. 굉장히 빡게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기 때문에 질겜러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빡게임러예요 사실상. 근데 미소 속에 저의 승부욕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아 두 명 죽었지만 세 명 남았잖아요. 두 명보다 세 명이 많으니까 우리 웃어요. 지원 병력 필요 없. 빠지자. 어 빠지자. 저런 집이 무슨 저 건축물이 무슨 소용이야. 어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빠져. 누가 먼저 맞을래? 그렇지. 이제 앞으로 가자. 밀어 밀어. 일단 밀어야지. 그렇지. 말파이트 끌리면 죽어. 말파이트라도 조심해. 저기 백업이 너무 빨랐어. 딱 이런 식으로 눈치 빠른 플레이로 바로 살아줍니다. 다르반 잘한다. 다르반이 잘해. 계획? 계획이 왜 필요해? 다르반 잘해요. 어디 갔지? 은신 캐릭인가? 물약 두 개. 뭐에 맞은지도 모를 걸. 반커워즈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내가 구해줄게. 부숴버리든가.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해. 이제 뭘까? 좋아. 너네들은 저 야스보다 못하니까 아닥하고 있어. 없으면 만들면 돼.